안녕하세요. 케이사 종감량입니다. 이번에는 레이저 세일앤 엘리트 마이크를 테스트하기 위해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라기보다는 제 목소리를 통해 음질이나 아니면은 노이즈 그리고 간단한 설정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마이크가 스트림랩스의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곳에서 튜닝한 OBS를 활용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의 튜닝이라네 버그가 있어가지고 저는 순정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설정을 한번 해보죠. 윈도우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이라면 USB를 꽂는 순간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런데 사운드 관련된 장비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운드 제어판에 들어가시면은 녹음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마이크를 세일앤으로 기본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장치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하단에 3.5mm 포트를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재생에 들어가셔가지고 세일앤을 기본 장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마이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OBS 설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OBS는 뭐 화질 설정 같은 게 약간 까다롭긴 한데, 오디오는 상당히 간단한 편이에요. 파일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오디오 마이크 보조 오디오를 세일앤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설정은 완료가 된 거예요. 방송용 마이크는 음질이나 노이즈도 중요하겠지만, 시청자들이 방송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 소음을 얼마나 걸러주는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일앤 엘리트 마이크는 싱글 다이나믹 캡슐을 사용했고, 하이패스 필터로 잡음을 제거한다고 하는데요. 하이패스 필터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이패스 필터는 이름 그대로 낮은 주파수 신호를 차단하고 높은 주파수 신호만을 통과시키는 필터 회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멀리서 들리는 기차 소리, 자동차 소리 등을 걸러주고, 뭐 혹은 바닥에서 들리는 울림 소리 등 발소리 같은 게 있겠죠? 이런 소리를 걸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마이크와 가까이 있는 마우스 소리나 키보드 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감도가 좋은 콘덴서 마이크라면 제 목소리와 비슷한 크기로 전달되겠지만, 세일앤 엘리트는 앞서 말한 요소들 덕분에 키보드 마우스 소리가 작게 전달되는 편입니다. 우선 키보드 소리가 이 정도이고, 마우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마우스는 약간 더 고음이라서 더잘 들릴 거예요. 예, 클릭할 때이 정도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정도 소리라면은 뭐 거슬리는 편은 아니어서 방송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마이크라고 볼수 있겠죠. 제가 할 말은 다한것 같네요. 끝.